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 내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보통 딴 데 가서 잘 안 나누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미 준 것도 보화, 이 보화에 대한 것도 나 잘 안 나누는 보화, 하여튼 보화는 보화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인 건 사실인데 이 보화가 보화로 여겨져야 보화인 거죠. 그죠? 우리가 암만 보화라 그래도 뭐 보화로 여겨져야 보화, 황금볼기를 돌같이 이러면 보화도 보화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농담해서 안 되겠지만 제가 어느 저 예배를 갔는데 밖에 앞에 나오신 분이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는 젊었을 때 막 죄를 많이 졌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여자 볼기를 돌같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간증하시는데 그 뒤에 앉아 있는 딴 그 강사님이 그러는 거. 저분은 돌 수집이 취미인가 봐 그러시는 거야. 또 썰렁해졌어요. 여러분 웃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어떠한 설교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이 보화가 보화로 여겨진다는 자체는 뭐냐면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보물 박스가 있죠. 추억 박스 같은 거죠. 아주 보물스러운 거를 잘 모아놓으면은 보물 박스가 되는 거야. 그죠? 추억들도 좋은 추억들 이렇게 잘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추억이면 그 사람이 주었던 목걸이. 그 다음에 뭐 편지 다 모아놓는다고 추억이잖아. 내가 소중했던 어느 한 사람과 추억은 보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뭐 진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뭐 보물 이런 걸 비교할 때 이것이 나에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천국에 대한 비교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면 천 하늘 천 국 나라 국제 아닌가 천국 하늘 나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 천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라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임금. 그러면 왕이 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들이 나에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추억이라고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이 나에게 보화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추억이 언제 생겨지냐면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추억이 뭐겠어요? 뭔가가 관계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어느 게 나에게 보화이냐면 내가 지킨 말씀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큰 힘을 얻었다고.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각인 딱 되는 것이 보배되는 말씀들인 거잖아요. 내 말 맞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부터 받아야 돼 지금. 구원이 없어서 그래 구원이에요. 구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여기는 말씀인데 딴 사람도 그 말씀을 나누면 어머 저건 내 말씀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특별히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그럼 여러분이 내가 받은 말씀이야. 자기만 받았나?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거. 왜냐하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도 주고 막 힘도 주고. 그러니까 나에게 보배되는 말씀은 뭐냐면 나랑 상관이 있다니까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한 뭔가가 있는 것이 보배인 거예요. 이 보배를 캐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보배가 많아야 한다는 거야.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보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 법도를 지킨 것이 내 거죠.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는 소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소유가 많이 있으면 든든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든든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지켜진 말씀들이 있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다 캐낸 내 말씀은 내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속에 보화가 많이 있는 거. 보화가 누가 뭐라 해도 내 보화라고. 이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위기라는 말이 영어로 크라이시스 합성어입니다. danger plus opportunity 위험 플러스 기회.
근데 예화에 이런 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는데 dried stream. 근데 시냇가가 말랐어요. 나 영어 잘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dry stream. 그 메마른 걸 가는데 그 시냇가에 목소리를 들어 하늘로부터. He heard a voice from the heaven. It says, 이 pick up the stone. 그 지나가는데 돌인데 그 주우라는 거예요. 이걸 주우면 내일 아침에 주었던 돌을 보면 기쁨과 슬픔이 함께 생긴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하리라. 그래서 돌을 주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열어보았더니 이 돌들이 다 보석이 된 거야. 보석이. 너무 기쁜 거야. 와우. At the same time. 슬펐죠. 왜냐? 이렇게 보석이 될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이 주울 걸. 왜 요것만 주었을까?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라이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보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 이것이 그러니까 danger plus opportunity. 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크라이스라는 위기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 어떤 기회?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팍 부딪혀서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나 이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근데 좀 살다 보면서 보화를 좀 캐보다 보니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 자체가 내 피부에 확 와 닿는데 육신 그대로. 어머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우쳐지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거 없다 하면 네, 방금 말했어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에 아멘이 안 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거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하고 계시네. 내가 지금 오늘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갖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만날 커다란 도움이라. 이러면 환난 날이 아닌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환난 날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나중에 보화는 자랑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명품을 왜 들고 다니겠어요? 보라 이거야. 보라 이거. 그죠? 난 명품 가방 없어요. 내가 명품이에요. 그래서 명품 가방 없는 변명을 확실하게 하고 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보화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성경 말씀에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이생의 자랑 필요 없지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추억인 거죠. 뭐 딱히 뭐 우리가 뭐 자랑하겠냐고. 하나님과의 추억. 그래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내가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들어야 돼요. 이거 듣기 싫으면 나중에 강사가 되도록 하세요. 강사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건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보화가 되었을까 참 소중하다 싶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내가 보화가 되는 말씀이 한두 말씀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잖아요. 읽어가지고 큐티 저는 매일같이 큐티를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겠죠.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 보니 여러분 모두가 다 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죠.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묵상을 쓰는데 묵상을 하루에 한 장씩 하잖아요. 그러면 3년 3개월 3일 걸려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참 재밌어요. 내가 세워봤다니까. 왜 세워봤느냐. 저는 죄를 짓는데 시간을 별로 안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플러스 출애굽기 42장 플러스 요한계시록 딱 해보고 난 다음에 365 나눠봤더니 3년 3개월 3일 걸리더라고. 좀 신기하죠.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써 20년 했으면 3628 적어도 6번은 도는 거야. 성경을 6번 쫙 돌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살아가면서 재미, 이렇게 기쁨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5월 1일인데 마가복음 1장 한다 그러면 괜히 좋은 거야 그냥. 막 괜히 설레. 왜냐면 아다리 이제 그냥 아다리 이게 맞는 거. 이제 1일인데 1장이고 막 이러면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면 딱히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즐거우라고 막
뭘 어디 꼭 가. 그냥 성경 1일인데 1일 맞으면 대박. 오늘 막 로또 맞은 거. 어머. 갔다가 1에 나가면 11장. 어머, 어머, 쉽지. 어머. 괜히 막 뭔가 좋은 거 1일 생 것 같아.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큐티를 밤에 안 하는 게 좋아. 아침이죠. 밤에 하면 거의 다 반성 모두. 가지 말걸. 하지 말걸. 내가 왜 그 말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반성한다. 껄껄껄 하다가 잠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자아자 주여 뭐 이러면서 도와줄 준비 있습니다 막 이러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 많은 보화가 있는데 자 자막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내 보화가 되었냐면 이게 왜 리스키한 말이냐면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지 설교 말씀을 전하러 부탁을 받으면은요 보통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하겠지만 하나님 이 교회에 이번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누구나 물어보게 되겠어요. 성령님에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화요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보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란 말을 내가 딱 전해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무엇이를 설명한다. 성경 말씀 어디 어디에 보화에 대한 것이 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말이 다 팔고 산이라 했으니 다 파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서 삶의 적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내가 받은 내 보화, 내가 보화로 여겼던 것들, 내가 왜 이것이 나에게 보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쉐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은 내가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간증으로 나누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리스키라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지죠. 그죠? 궁금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시집을 결혼을 몇 살에 했냐냐 23살에 했어요. 어린 나이 했죠. 대학교 4학년 됐어요. 여러분 아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결혼 안 해도 여러분 이제 이 결혼 하신 분들 여기 없을 것 같은데 내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를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아 그죠? 나 이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이그잼플 안 하려 했는데 내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패션 모델입니다. 키가 191. 패션 모델이니까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엘비스 프레슬리, 니콜라스 케이지 딱 반반 닮았어. 몸매, 초콜릿 몸매.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 녹아서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나와야지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멋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한 이유가 사고를 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 신학생 우리 학교에서는 신학교에는 부부가 같이 학교 공부를 하면 한쪽은 등록금이 DC가 됐어. 나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을 내가 꼬셨어. 여보가 아니지 그때는 남자 이름이 빌. 우리 빨리 결혼을 하자. 어차피 돈도 없는데 빨리 결혼을 해서 등록금을 세이브하자. 남편이 또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고 이제 결혼을 빨리 한 거야. 했는데 문제가 어디가 있었냐면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놀았어요. 공기하고 뭐 제기차고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좀 놀았어요. 놀았는데 나한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미국에 너무 재밌죠, 그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 미국에 이민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어. 그놈 오빠, 그죠? 오빠. 근데 그 오빠가 미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줄 알았어, 이 사람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국에 군대 들어갔어, 군대. 하여튼 그랬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수양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바뀌어요. 180도로. 그래서 내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 그랬어.
보통 믿음이 좋으면 신학교 가라 그러잖아, 그죠? 내가 신학교 갔어.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신학교를 가갖고 신학교 가서 내 남자 남편을 만난 거야. 옆에 짝꿍으로. 근데 나랑 내가 결혼할 줄 알았던 그 오빠는 소식이 없어. 군대를 가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머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을 결혼할 생각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순결을 지켰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거거든요. 느낌에. 하여튼 그래갖고 내가 이성 세미나도 많이 하거든요. 애들 이성 교제 세미나 하는데 거기 어느 책에 나왔던 뭐 누가 그러더라고. How far can I go? 이거 딴 얘기지만 얼마만큼 내가 갈 수 있냐. 근데 그 강사님이 참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 How far can I go? 내가 얼마만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하고 관계 갈 수 있냐면 만약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과의 모든 일들이 embarrassment, 부끄럽지 않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어. 참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하는데 하여튼 나는 부끄러운 거 없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결혼했어. 남편하고 남편이 날 정말 좋아했어요. 나 같은 여자가 뭐 찾기 쉽지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만나고 사랑이 안 빠지는 남자인가 생각한다고. 확실한 이어 자존감. 거울을 보고 나오는 자존감이 아니요. 성경을 보고 나오는 자존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자꾸 거울 보면 답답해져요. 자꾸 병원 가고 싶어. 트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안돼 성경을 읽으면 나밖에 없어. 주님 눈에는 나밖에 없다고 하여튼 그래갖고 그 남편 나를 보고 한다면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 결혼한 지 한 달 연락이 왔어. 이 오빠한테. 아니 이 남자가 도대체 그래갖고 이제 자기 제대했다는 거 이제. 근데 이제 그럼 나보고 어떻게 지냈냐는 거야. 아 결혼했지.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편지 받으니까요 마음이 착잡하니 후회가 되는 거야. 좀 기다릴 걸, 한 달만 기다릴 걸. 어떻게 사람이 뭐를 잃는데. 근데 그 내가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까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그 남자가. 나고 하는 말이 난 전도사가 됐고 만약에 자기랑 결혼했으면 내가 전도사가 못 됐을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 있다고 뭐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솔직히.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섭섭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섭섭한데 내가 전도사라니까.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 신학교.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그래서 마음으로 가늠한 거야, 벌써. 왜냐면 결혼한 한 달밖에 안 된 이 신부가 옛날 그 남자가 편지 한 통 왔다고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큐티를 이제 했겠죠, 그때도.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면 못 나가겠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은 양심 좀 꼴리고 남편을 봐도 미안한 게 아니라 꼴보기 싫더라고. 얄미워 괜히. 내가 결혼 빨리 했지. 한 달만 참을 걸. 근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동정하는 거, 동정. Sympathetic, sympathy. 나를 향한 동정.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난 하나님이 나를 혼낼 줄 알았어요. 야, 너 신분이 뭐야? 전도사 아니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을 줬는데 너 지금 와서 그 생각을 나 이렇게 혼날 줄 알았어요. 정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자, 이 얘기를 내가 여러분한테는 왜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보호하라고,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누가 있다. 사고 쳤는지 하든 간에 마음속에 정죄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담대히 못 나가는 그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위험부담을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땡큐 카드 보내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또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러니까 못 나가. 너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찬양대 지금 쓰잖아요. 찬양대 쓰는 사람들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찬양대 쓰기 딱 전에 야 너 지난주에 너 엄마한테 화냈지 뭐 했지 너 올라가지 마 효도도 못하는 주제에 남들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금방 정제감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밖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 말 못해 어우 나 이번에 이제 못 올라가겠어 이러한 마음을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피지기 백전백승 마음속에 혹시라도 정제감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이 부활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후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리에 내가 왜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지 왜 거기를 갔는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수치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 Omnipotent Omniscient 모르는 것이 없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무엇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왜 모르겠냐고요. 근데 왜 물어보시냐고.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Still relationship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 있습니다. 관계. 그래서 너가 숨어도 도망가도 마귀한테 말하지 말아라. 마귀한테 나 너무너무 창피해. 나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나 두렵고 나 하나님께 못 나가. 마귀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왜 마귀한테 말을 해. 하나님한테 말해. 하나님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왜 마귀한테 얘기해. 마귀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 나에게 나올지니라.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마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정죄, 비판 이러면서 고소,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올지니라 옛것을 생각하지 말지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거야. 반역한 거야. 반항한 거야. 불평불만. 모조리 다 나쁜 것들이었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43장인데요. 새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새 일을 행한다고 말을 해도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왜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였고 이거 본질은 뭐냐면요 죄가 아닙니다 지금 죄를 지었어도 용서한다 그랬고 너가 어떠한 일을 과거에 했었더라도 새 일을 행한다고 말하셨고 말씀하실 때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기적을 말합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강이 나겠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길이 나겠냐고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 기적이 언제 생기느냐 옛것을 잊어버려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네가 나와야 말이지 왜 안 나오냐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나에게 나오라고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를 지어도 나한테 나오면은 It's okay 내가 너의 죄를 밟아버렸고 미가서에 밟아버리는 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형체, 음란이든지 야한 동영상이든지 뭐 시기, 질투, whatever 밟아버렸다. 형체가 없다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 도말해줘도 너희들은 왜 나에게 안 나오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죄의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그를 경외하게 하랍니다. 내가 죄 지은 걸 알아야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냐고 감사하다는 거죠. 자, 내가 보아 한 개밖에 말 안 했어요. 또 가야 돼요. 그 다음 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봅시다. 시작 합독.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까 했던 거 수습 모두는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죄할 줄 알았더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올지나 그 말씀에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주님 하셨던 말씀이 자 그래서 너 지금 너가 결혼한 남편을 생각해 보렴. 남편을 쭉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남자랑 내가 결혼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가 나왔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이야기할 때는
이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세요. 이래서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자 용서 받았으니까 너 새로운 피조물이지 자 아자아자아자 또 시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 그때는 아 결혼 괜히 했는가 보다 싶었지만 정제감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쪽 해 너 좋은 남편 만난 거야. 지금 28년을 살아 28년 남편하고 할렐루야 아직도 한 남자랑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I never thought about divorce. 한 번도. 내가 그랬죠. 아유, 솔직히 말해봐. 남편 하는 말. 이게 사실 영어 조기라서 한국 사람한테는 참 이렇게 it doesn't really come to straight 안 오는데 영어로 먼저 해볼게요. I never thought about divorce, but I thought about killing. 나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예, killing, 예, 살인을 생각해 봤다 이제 그런. 이건 딱히 미국 쪽이에요. 미국 쪽. 다 그렇게 하고 자 사랑하는 자 이것도 남편하고 연결되는 거야. 우리 남편이 돈이 정말 없어. 내가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돈 없는 남자 처음 봤어. 야 여러분 우리가 자매님들 아직도 결혼 안 하신 분들 이유가 뭐냐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만 본다. 정말 믿음만 보십니까? 정말 믿음만 보면요 오늘 결혼할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형제님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없지만 믿음만 있는 형제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매님들이 믿음만 본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여자들은 왜 빨리 시집 가냐면 믿음을 안 봐. 그냥 돈, 명예 이것만 봐요. 얼굴, 학력. 우리는 그거 안 본다 그러면서 다 보고 플러스 믿음. 이러니 시집 가기가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포기하고 믿음 하나 시집 갑니다. I guarantee. 분명히 믿음만 있는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만나 남편의 보이프를 만났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My father is a millionaire. 자기 아버지가 백만 장자라는 것을 내가 와 자기 아버지는 돈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 father이 누구냐면 Father in the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oh, that's my father too. 우리 아버지도 헤븐이 파더인데 그래서 아 결국은 참 돈이 없는 남자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할 때 그래도 아 남편이 나한테 이제 너무 뷰티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해갖고 나한테 다이아몬드 하프 캐럴 5분의 1, 2분의 1 짜리를 나한테 딱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메모리얼 체플 우리 학교의 체플 예배당에 있는데 거기 나를 불렀어. 이 남자가 항상 캐주얼 입고 다니는데 어느 날 양복을 쫙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하고 좀 약혼식이 틀려요. 한국은 약혼식이 왜 다 모여서 미국은 딱 둘이만 약혼하고 어나운스먼 We are engaged 이게 끝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걸 주면서 하는 말이 I'm not materialistic man. I am not materialistic. 이게 물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으리니 뭐 이렇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그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하고 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I like to honor you. 당신을 이렇게 honor 하고 싶다고 나한테 그 반지를 끼워줬어요. 내가 ever since 내 친구들 안만 뭐 큰 해도 부러운 적이 없어요. 내가 너무 아름답게 그 고백받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으리라. 당신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다 그랬어요. 자, 그건 좋아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친정에서 돈 다 내가 너무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엄마 우리 집에서 결혼식을 다 대야 되니까 내가 부모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 갖고 웨딩 드레스. 이 웨딩 가운을 차마 이 돈을 비싸게 주고 못 맞췄어요. 내 친구 중에 먼저 시집간 애가 있어. 우리 그 돌모토리 기숙사에. 그래서 내가 야 너 웨딩 가운 좀 보자. 그리고 내가 입어봤더니 그도 맞아. 내가 좀 빌리자 그랬어. 빌려준대. 빌렸어요. 너무 심플한 드레스. 전혀 화려하지 않고 아주 심플해서 그냥 드라이클리닝 가서 50불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깨끗하게 하고 입고 그러니까 시집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일찍 시집 갔으니
내 친구들이 그 다음에 계속 시집을 가는 거예요. 나 다음으로 내가 톤이 뚫리니까 그 다음에 애들이 뭐 24살, 25살 결혼한단 말이야. 말이 맞나 말이야. 24, 25. 세상에 웨딩가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보통 2,000불, 200만 원짜리들. 하, 그러니까 결혼식 갈 때마다 남편이 꼴보기 싫어. 보통 남편이랑 같이 가잖아요. 옆에 보면 내 남편이 돈 많이 썼더라면 내가 저 웨딩가운을 입는 건데 아유 이러면서 그냥 결혼식 갈 때마다 우리 남편은 스트레스. 가면 또 이 아내가 또 저 웨딩, 그러니까 웨딩가운이 나에게 아주 그냥 그거였어요. 한국말로 거시기.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둘이 같이 또 결혼식에 가는 길인데 아침에 큐티를 했겠죠. 큐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이 필이 딱 꽂힌 것이 뭐냐면 You are the strangers of the world. 나그네. 이게 영어로 한국말로 나그네인데 영어로는 stranger, 낯선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꽂히면서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갔어. 결혼을 하는데 연지꼰지 찍고 막 입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어머, strange. 저거 이상하다. Very strange. 웨딩가운이 왜 저래? 하얀 색깔이어야지. 근데 옛날에는 하얀 색깔 안 입었다고. 연지꼰지 찍고 색동. 그럼 보면서 strange.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스트레인저로 살아가면서 결혼식만 가면 저렇게 결혼식 가운 때문에 시험받았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확 여기서 딜리버 받으면서 이제 결혼식 갔어요. 남편은 또 이제 우리 아내가 또 한마디도 하겠구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내 친구가 딴딴딴딴 딱 들어오는데 첫 마디 That is very strange.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 우리 남편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했겠어, 그죠? 아유, 여러분 형제님들 꼭 하나님 잘 믿는 아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남편하고는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쇼부를 보게 돼 있어.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든 해결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엔서를 못 찾아서 그렇지 성경에 모든 답은 있어. 나는 확실합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마치 보화가 있지만 보화를 보화로 알아봐야 보화가 되는 거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믿어야 이것이 보화가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이거니 이러면 나한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상관이 되게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좋은 게 보아라고 쫙 있어도 내가 캐내야 내 보아가 되는 거야. 내 보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요즘 내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말씀 어느 밭에 어느 성경 어디를 들어가야 보아를 캐겠습니까? 그 보아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 나중에 아이를 가르치듯 얘야 내가 엄마가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살았다. 얘야 너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이 너에게도 그대로 역사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줄 수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엄마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친구에게도 마찬가지. 친구에게도. 친구야 너 힘드니? 내가 너처럼 힘들 때는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내 생각에는 이 동일한 말씀이 너도 살리리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내주라고. 카톡 보내주고 문자 메시지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나쁜 거 할 필요 없어요. 좋은 거 할 거 많이 있어요. SNS 좋은 거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가 쓰는가가 중요한 거. 누가 쓰는가. 그죠? 그래서 나쁘게 쓰면 다 나쁘지만 좋게 쓰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인저가 끝났고 나머지 또 한 개 있어요. 두 개나 더 있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갈린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건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부자가 이 천당에 올라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힘들다.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 이 알죠?
여러분 부자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팔 소유 있어요? 팔 소유 없는데 뭐가 걱정이요? 너무 좋잖아, 그죠? 주님이 따라오고 하면 주님 팔 거 없는데 그냥 따라와. 그냥 가면 되잖아. 팔 것이 있으니까 갈등이라고. 이거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팔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냥 가면 돼, 그냥. 뭐 가다 보면 뭐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하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있는 사람은 힘든 거야. 나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에게 보화이냐면 있는 것을 다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 믿은 것 같은데 주의 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주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애를 9을 키웠어요.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9입니다. 남편 하나예요. 내 친딸은 하나고 아프리카 애들이 8명이에요. 아프리카 애들이. 혹시 여러분 내가 혹시 궁금해지면 임은미 선교사 쳐봐요. 네이버 유튜브 치면 쫙 나도 내가 궁금하면 들어가 봐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 막 조회수 막 10만, 11만, 5만, 6만. 그러면 내가 나도 또 봐. 나도. 옛날에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면 내가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들이 봐줘서 내가 좀 안 보는 편인데 하여튼 간에 내가 또 딴 얘기하다가 들어왔구나.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게냐면 이게 단계가 있더라고, 단계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은 내 급이야, 내 급 벌써.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줄 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점층법입니다. 보세요. 영어로 good, pleasing, perfect. 그죠? 세 개. 선한 것이 있고 pleasing, 기쁜 것이 있어. 그 다음에는 perfect, 온전한 것이 있어.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 주세요! 그랬어요. It's good for me. 좋다고. 근데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좋은 건데 왜요? Pleasing, another level.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요. 더 좋은 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그냥 안 되는 것 될 줄 믿습니다. 뭘 될 줄 뭘 믿어 그냥. 그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절대 긍정. 된다! 된다! 이러면은 세뇌교육.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그러면 내가 주야 근데 하나님 안 주셨어. 이유 있겠죠. Pleasing.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좋은 것이 간과되었다고 믿으셔야지. 그 Pleasing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Perfect 뭐요. 근데 이것도 쭉 보니까요. 하나님 생각에 가장 Perfect 온전히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이 있어. 다시 말한다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안 이루어지면 왜 안 이루어지는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안 이루어진 일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적함, 형통함 이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의 선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 선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밥 사줄게, 너 옷 줄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이거 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선은 뭐냐면 구해줘야지. 손을 내밀어서 구해줘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하고 동일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고통이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다시 재산에 대해서 돌아온다면 남편하고 나하고 또 얘기할게. 오늘 남편이 완전히 탑픽 그냥 그거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라 하냐면 12조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남편 돈 없는 남자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나보고 당신 11조 하냐고 한다.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싱글 때
남자와 여자가 11조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12조를 하자는 거. 이 남자가 미쳤어 솔직히. 집에 뭐 있는 거 뭐 알고 이런 하여튼 간에 12조 좋다. 나도 자존심 있으니까 믿음 좋아 하자. 12조는 뭐냐면 남들을 도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12조라는 거예요. 좋다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13조 하자는 거예요. 13조는 뭐냐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만 돌아보니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그래서 결혼기념 생일 따로 돈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서프라이즈 해주자는 거예요. 아 알았어 하다 그랬어. 남자가 뭐라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예스가 좋아요. 남자는 머리 항상 머리. 여자는 목. 예,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어. 하지만 남자는 머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남자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3조 했는데 처음에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10에 2조 3조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리라. 정말 그 일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를 도와줬더니 어 내가 돈이 필요하면 뭐 10만 원 도와주면 100만 원 막 들어오고 막 이야 이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뜻 단계에서 좋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도와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근데 안 와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돈의 숫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아니라 돈이 안 들어와도 내가 어떤 걸 얻은 걸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졌어.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돌아보세요. 내가 10에 2조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눈이 습관이 됐어. 습관. 그 다음에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내 습관이 되었어. 그래서 제 취미가 뭐냐. 남에게 감동 주는 거.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나 돈 내고 나와. 어머 목사님 감동.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내 취미라니까. 막 싱글들 결혼 못하고 안 하고 있으면 생일 때 장미꽃 백송이 보내줘. 감동 먹지? 어 목사님 감동.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내 취미. 저는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랬다고 그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미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취미가 그거 내 취미가. 근데 이것이 13조 하면서 내가 배운 거예요. 이게 다 몸의 습관. 그래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택시 탔어요. 탔는데 난 택시 이렇게 주머니에 항상 봉투 같은 거라든가 돈을 액수처럼 갖고 다녀. 왜냐면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몰라. 근데 그날 택시 탔는데 야 기사 난 보통 전도해요. 교회 왜 안 다니세요? 꼭 물어. 교회를 왜 안 다니시는데? 이분 하시는 말. 내가 일제시대 때 교회를 갔는데 그냥 마룻바닥 신발을 신고 갔는데 나왔더니 신발이 없어졌어. 다시는 교회 안 다니는 거. 그래서 내가 마침 봉투 돈 집어넣었죠. 5만 원 썼어요.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 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맨 아래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 돈 드렸어요. 돈 드리고 내릴 때 13,000원. 내가 2만 원 드리니까 이거 돈을 많이 주네요. 천국 올라가셔서 커피 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주고. 여러분 인생은 멋있게 살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들을 때도 쌈박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나는 더 기분 좋아 이거. 하고 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뭐 한 번은 뭐 또 내가 교회 다녔는데 뭐 수술 받았는데 개소주를 시켰는데 교인이 개소주 만드는 분이었는데 22kg 시켰는데 16kg가 왔다는 거야. 돈을 5만 원을 손에 봤대. 5만 원.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를 돌아가셔야 돼. 계기가 있으면 돌아가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릴 때 뭐 했겠어 또 5만 원 또 드렸네. 드리면서 이거 왜 줍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기 손에 본 값인데 이것이 계기가 되셔서 꼭 교회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욕 막 하면 내가 다 들어 그냥 더 없나요? 더 하죠. 교회욕 더 하죠. 막 다 듣고 난 다음에 내릴 때 만 원 드려. 그럼 내가 만 원을 왜 주니? 저 교회 이미지 쇄신하는데 좀 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받으시고 교회 좀 좋게 봐주세요. 이러고 한 다음에 돈 또 만 원 주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기사님이 나보고 아유 손님은 기사님하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다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요즘 제가 13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버는 모든 돈을 다 남을 도와줘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모르죠. 요즘 특히 7월, 8월, 그다음에 1월, 2월 애들 방학 때잖아요. 이게 캠프 기간이거든요. 수양의 기간이라고. 내가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내가 잘 나가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벌써 아침에 하고 왔잖아요. 벌써, 그죠? 여기 오늘 또 하잖아. 나 그러면 돈 받아 여기서. 그거 알아요 여러분? 나 강사비 받는다고. 공짜 아니라고 받아요. 그러면 내가 다 따져봤어. 보통 내가 30만 원 받더라고. 보통 큰 데 가면 50만 원 받고. 그러면 한 달에 요번 내가 한 달, 그러니까 7월하고 8월 30일 동안 32번 설교해. 32번 30일 동안 매일 설교해. 매일 설교. 그러면 얼마 돈 벌어요? 3, 4분 9, 9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까. 여러분 몰랐죠? 나도 몰랐다니까. 자, 내가 천만 원 내가 버는데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건가? 내 재정을 오픈하는 건데. 자, 근데 천만 원을 내가 버는데요. 나 다 적어요. 온누리교회 30만 원. 어디에 뭐 50만 원. 딱 적어.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얼마 버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또 누구 도와주는 것도 적어. 병원비 누구. 어디에 뭐 주고 누구 뭐 주고 쫙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딱 지나서 수입 내역, 지출 내역을 보면 내가 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천만 원 그대로 나. 남 도와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나도 몰라. 나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 개인 그게 있을 텐데. 이것이야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봤어요.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다 줘봤다. 지금 한두 달이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몇 달을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이러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를 보면서 이러더라고. 엄마, 엄마를 보니까 내가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 엄마한테 나한테 넘어올 유산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엄마는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막 퍼부주고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을 테니까 엄마는 엄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지만 내가 엄마를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러면요. 여기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저는 이전에는 내가 남을 다 좋아지면 30배, 60배, 100배 돌아오는 그것만 숫자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가치가. 봐요.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는요. 100% 버는 것을 100% 다 남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어머 저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어. 저렇게 살 거야. 우리가 대상포진 같은 거 이렇게 아픈 거 미리 예방하려면 돈을 내고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암이 걸리면은요. 암 치료 받으려고 병원비를 냅니다. 암 약값을 냅니다. 탐욕, 욕심, 너무나 악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막으려면, 걸렸다 한다면, 나으려면 베품밖에는 길이 없어. 나눠주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 내가 남 나눠주게 되면요, 나한테 욕심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거, 불안, 걱정. 돈이 있어야 불안하고 걱정하지. 돈이 없으니까 걱정, 돈이 있으니까 누가 내 돈. 나는 은행에 잔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밖에 안 남았지? 이게 아니라 왜 남았지? 누구를 안 도와준 거야? 왜 남았지? 그래서 요즘은 나 남 도와주는 거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해. 생각하죠.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소비를 절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남 도와주는 걸 절제해야 된다고 이러고 좀 살아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뻐. 그죠? 이건 특허. 여러분 특허 받을 때 돈 내거든요. 요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배신감. 어떤 배신감? 설교는 저렇게 잘하면서 일만 하게 뿌리가 돈사랑이라고 돈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쓰러진다고. 섹스? 스캔들? 누가 걸려? 거룩하래매. 순결하래매. 근데 목사님이 왜 쓰러지냐고. 그래서요 젊은이들 마음속에 배신감이 있어요. 상실감. 그러면서 와 이렇게 목사님들도 못 사는데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고. 누군가가 앞서가야 따라가고 싶을 텐데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외롭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마음을 주겠냐고. 근데 내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나는요 내가요 100% 받은 거 다 이러면 어머나 저런 사람도 있네. 나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좋아지고 있죠. 이걸 얻어내는데 내 전 재산이 들어갔다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걸 다 퍼부어서 남 도와줬던 거 여러분이 아 이러는 거지. 어 나 조금 도와주고 있어. 이러면 아니, 나랑 똑같네. 틀릴 거 없잖아, 그죠? 자 이래서 내 보화가 정말 이 보화라는 것은 숫자 개념을 넘어나서 가치. 여러분의 마음을 산다는 거, 내 자녀에게 올바른 재정관을 가르친다는 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